안전 기준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안전 기준 내에서 공산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안전사고. 산업 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한국 산업 안전공단과 대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특급 프로젝트. 위기 탈출 넘버원 안전 만들이를 선택하다. 떴다 안전 만들이. 그간의 모든 고생을 뒤로하고 이제 드디어 안전 관리 업무에 복귀한 안전 만들이. 과연 안전 만들이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안전 만들이는 작업장을 시찰하며 본격적인 안전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 위험하니까 밖으로 먼저 옮기자고요. 갑작스런 폭발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안전만 대리. 안 대리는 우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지난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안전관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뭐야 이거? 이렇게 톡박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요 분진폭발이 일어난다고요. 분진폭발. 분진폭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분진폭발이 일어나는 원리는? 분진폭발이란 공기 중에 떠있는 수많은 가루들이 스파크 등 점화원과 만나 폭발하는 것. 분진폭발의 핵심 원리는 바로 표면적으로 가루 한 스푼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가루 알갱이의 전체 표면적은 무려 축구장 면적의 3.7배. 공기와 접촉 면적이 매우 넓어서 산소가 훨씬 많이 공급되고 불꽃이나 정전기 등의 점화온과 만나면 순간적으로 급격한 연소가 일어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03년 울산의 옥수수 저장 창고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분진 폭발기에 분진을 한 스푼 넣고 가루가 날리도록 한 다음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보니 이처럼 폭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남과 동시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 스파크 나오자마자 바로네요, 그냥. 이번에는 대형 아크릴 박스 안에 톱밥가루가 날리도록 한 후 전기 스파크를 발생시키면 우와! 이렇듯 폭발이 일어나고 엄청나요. 그 위력으로 아크릴 박스가 공중으로 속도 초월할 정도입니다.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폭발의 위력이 생각보다 상당한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커피, 옥수수, 밀가루, 톡밥, 석탄 가루, 가루. 이런 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말이죠. 심지어는 카메라 플래시, 정전기, 여러 종류의 불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가루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산업재해는 뭘까요? 산업 현장 직업병 1위는 바로 심폐증. 심폐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가루. 그렇습니다. 심폐증이란 미세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생기는 질병. 자 그렇다면 가루는 얼마나 작기에 폐까지 들어가는 걸까요? 먼저 머리카락의 굵기부터 측정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굵기는 100마이크로미터, 즉 0.1mm. 그럼 석탄가루의 굵기는 어떨까요? 심폐증을 일으키는 석탄가루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놀랍게도 겨우 5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주요 건축 자재로 쓰이는 성면의 크기는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복사기 토너 알갱이는 평균 15마이크로미터로 정말 작고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는 놀랍게도 평균 3.6마이크로미터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때문에 이런 먼지 등 가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은 물론 진폐증 위험까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루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방진 마스크죠? 그렇죠, 황혜빈 씨. 바로 이 방진 마스크만이 가루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황사가 심할 때나 미세 가루가 많은 곳에서 이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톱밥가루가 많이 깔린 바닥에서 막 일하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안전상식이 쏙쏙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낼게요. 미끄러짐 사고의 원인은 바닥에 무언가 이물질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그렇다면 미끄러짐 사고 원인 1위는 바닥에 깔려있는 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물일까요? 아닐까요? 미끄러짐 사고 원인 1위는 물이다! O냐 X냐 직접 맞춰보십시오. 자, 미끄러짐 사고 원인 1위가 바닥에 물기다 생각되면 O, 아니면 X. 네. OX 문제 검은 칠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네. O파와 X파로 나뉘어서 검은 칠하는 거군요. 네. 대신 이유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이유까지. 나중에 동시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정답이요. 저는 X인데. 진짜 X인데. 저도 X예요. 네, 저도 X입니다. 아, 저도 X예요? 예. 네. 네? 저도 X입니다. 야, 뭐 아니면 누가 그러면 또 전멸 아니면 다 사는 거네요. 아, 이수근 씨는 뭐예요? 아, 저는 제가 촬영을 했는데 문제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야, 다 X란 말이에요, 다? 아, 왜 다 X일까? 이 산업 현장에서는 사실 물이 깔려있는 경우보다 이 먼지 혹은 다른 뭐 톱밥이나 아까 뭐 돌가루나 이런 등등이 날려있는 다른 경우가 넘어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물이 아니다! 이제 가지고 오세요. 네. 야, 좋군요. 일단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가져오시고요. 형이 재밌게 좀 해주세요. 네. 부담되게 말이죠. 예. 그런 선배 참 싫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코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예, 어쨌든 X 같습니다. 혹시 한석준 씨랑 비슷한 의견? 나 웃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예, 어쨌든 씨는 개그맨입니다. 네, 개그맨이죠. 아, 그럼 5로 하겠습니다. 오 주세요. 우리 X가 주세요. 웃겨요. 네, X가 웃긴다. 네, X가 웃긴데 5로 하세요. 네. 아니, 소신껏, 소신껏. 5로 하겠습니다. 5. 네. 오. 네. 5로. 네, 이거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겼다는 거. 좀 약간 이거 가져가야 되죠, 뒤로? 네, 가져오면 됩니다. 예. 야, 이거 알 수가 없네.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 그냥 막 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두 번 본 건가? 아, 두 번 본 거야? 두 번째 X 나갑니다. 물일까요? 얼굴 이런. 얼굴 깜짝이야. 자, 물일까요? 나가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먼지 얘기를 한참 하다 물일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문제 내고 싶어. 바닥에 물기가 많으면 잘 미끄러져서 이렇게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물기도 물기입니다만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한 이유지만 제 생각에는 산업 현장에서